쪘나요? 뭐 빠졌나? 아이 진짜 오늘부터 뮤직뱅크 방송시간 달라졌잖아요. 아 전 또 세영씨 얘기인 줄 알았죠. 제 눈엔 세영씨밖에 보이지 않는. 네 거짓말인 거 티나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뮤직뱅크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뮤직뱅크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의 뮤직뱅크 솔로들의 대란입니다. 화려하게 돌아온 솔로들의 귀환 승리씨부터 행리씨까지 솔로로 첫발을 내딛는 선미씨부터 상큼한 솔로신인 엔시아까지 네 그럼 뮤직뱅크 8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부터 확인해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8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엑소 우르르 크롬 빠빠빠빠.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오늘 하루는 어땠니? 밤하늘에 별이 참 많아 널 생각하면 왠지 고마운 게 많아져 공기가 꽤 달콤해서 숨 쉬는 게 행복하달까 널 떠올리면 괜히 좋은 게 참 많아져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인지 너도 나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마워 거기 있어서 넌 항상 나만의 shining star 나의 하늘은 너로
추천입니다.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노래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가 20위. 가요계에는 강단 혜성 같은 신인 유성은의 비오케이가 19위. 18위는 중독성 있는 마성의 목소리 범피의 갖고 놀래. 굳건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현중의 유어스토리가 17위. 16위는 귀여운 악동들의 신나는 무대 빅스타의 일단 달려. 순수한 남자들의 사랑 고백 빅스의 대단하다 너가 15위. 애절하지만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인정의 러비스가 14위. 13위는 섹시 카리스마의 진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킬빌. 힙합 소울로 무장한 여성 남자들 12위는 BAP의 배트맨. 음원 차트의 새로운 강자 상위의 아는 사람 얘기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다려 내년엔 바로 오빠 동생 그렇게 당황했나요 나도 당황하잖아 자꾸만 생각나 교생쌤도 그런 거죠 졸랐냐